네 오빠가 다 산다는 이야기, 예수님 말씀이 길어는 들어왔는데 마음에서는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? 그럼 내 눈이 오르냐? 예수님이 오르냐? 내가 볼 때 암만 나사로가 죽어도 예수님이 살았다 하시면 산 거다. 이게 아주 단순한데 이것만 깨달으면 신앙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.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당신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. 내가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았다면 사는 거야.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. 내가 볼 때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.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말고 우리 생각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와 하나가 됐고 예수님 속에 있는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우리가 이해가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. 성경 말씀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도 믿습니다.